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화. 저러. 아, 처음 보내고 왔습니다. 잘 봤어, 형. 진짜 인실 X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 사기 그런 게 아닌 걸 수도 있어요. 그냥 진입이 진짜 안 좋아서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 천원 도네. 너무나 까마요. Thank you. 아, 잘들 지내고 오셨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이죠. 잠을 못 잤어. 오늘 일어나서 좀 할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그 보통 이제 자동차 가지신 분 있나요? 차? 내가 자동차 소유자다. 차를 몰고 가시나 했습니까? 내가 차를 몬다. 거수. 차를 몰고 다니신다. 아, 몇 분 계시네요. 자, 그 자동차 보험 드셨나요?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을 드셨습니까? 다 있을 거야. 당연히 들어야지. 꼭 들어. 여러분들 그 차 사고 나면은 보험회사에 전화하죠. 보험회사에 전화하잖아. 저도 그제 어제 엊그저께 공휴일이라 연락을 못했어요. 어제 공휴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험회사에 딱 전화했어요. 보험회사에 보증보험 검사 거기 제가 주택 그 들었거든요. 보증보험 전화해가지고 얘기를 했어. 선생님, 제가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서 집이 이거 휴벌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이거 우회해야 됩니까? 해서 아, 그래요? 알아보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알아본다 하더니 이러한 일이 있군요. 선생님은 그러면 서류를 들고 어떻게 저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문제 없을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라고 이제 대충 이제 일단락이 됐는데 큰 문제는 다행히 없을 것 같습니다. 보험에 들어가지고 보험에 안 들면은 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다행히 제가 보험회사에 연락해 보니까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아, 다행이다. 경매로 넘어가면 보통 전세금에 20-30% 날라가는 경우 많음. 아, 보통 그렇대. 그래서 이제 보증보험 공단이 있대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있대. 보험 들어서 정말 다행이야. 여러분들도 전세 같은 거 할 때 꼭 알아보시고, 그 혹시 뭐 집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꼭 알아보시고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이제 속속이든 경우가 있으니까요. 최근에 그 잠 못 자가지고 피곤해 죽겠네. 아우, 이번에 쉴 때 또 바빠요. 쉴 때 법원에도 가야 돼. 제 서류 제출해야 돼. 얘가 든 거. 아, 앞머리 빌런님. 아, 천원 돈이고 맞습니다. 딱. 이번에 제가 아마 다음 주 아마 화요일 정도에 쉴 텐데 그날 또 바빠요. 서류 구비해가지고 남부 지방 법원에 가야 됩니다.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귀찮아. 아이고. 줄여야 돼. 바빠요 요새. 아, 요새 그래서 너무 피곤해. 방송에만 힘쓰라도 모자를 판인데 이거 좀 바쁘네요. 양해 좀 그 부탁드립니다. 양해 좀. 다행히 뭐 사건은 거의 종결이라 보면 돼요. 다행히 걱정이신 분들 많지만 보험이라는 게 큰 방파제로 적용을 하나 봅니다. 아, 진리님 간이 크시네요. 나 같으면 잠도 못 자고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아요. 보험이 있어서 이 간이 큰가 봅니다. 보험이 없었으면 개씹졌댔겠죠? 여러분들도 그 혹시나 집안에 지금 살고 계신 분들도 그 될 때요 할 수 있대. 보증보험을 안 드신 분들은 좆될 수 있으니까 꼭 그 보험에 꼭 드시기 바랍니다. 보험이 최고인가봐요. 다행이에요.